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악취가 나는 공과대학.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열악한 시설에 공과대학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공학관 편의점 앞,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섞여 있습니다. 공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에 비해서 쓰레기통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왔고 버릴 수 없는 구역에서도 이제 쓰레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생적으로도 너무 걱정이 됐고 보기에도 안 좋았어요. 특히 이게 환경 미화 분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때 힘드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대 건물은 정문까지 도보로 약 25분, 후문까지는 약 20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 식당과와 거리가 멀고 점심에만 학식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학관에 머무르는 학생들이나 랩실 소속 연구자들은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재 등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일 아침 아산공학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 이와 같이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일이 많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청소 노동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산공학관, 신공학관, 연구협력관을 통틀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은 단한 곳, 편의점 앞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약 10리터 용량의 통만 놓여 있어 많은 양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학관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구역을 담당하는 미화원도 한 명뿐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위치를 바꿔서 음식물 쓰레기 놓는 그 편의점처럼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능률이 오를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염두에 드시고 이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아산공학관과 달리 ECC에 비치된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까? 총무팀은 미화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는 특별 근무를 투입해 공학관을 청소하고 있고 다른 건물에 큰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러 개 설치된 사례가 있었으나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배출하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음식물 쓰레기통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공대 행정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날이 더워지면 쓰레기의 악취와 세균 번식 등 위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학관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UBS 박혜수입니다.